44%의 청소년이 가장 높은 우울감을 가진 집단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보기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쁜 기억 지우개 주식회사 대표 이준호입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이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익명으로 고민을 서로 털어놓고 서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모바일 앱 서비스입니다. H1드림 6기 펠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정현입니다. 저는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의 심리회복과 사회적인 복귀를 돕는 상담을 하고 있고 트라우마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 자가진단을 진행한 16,000명의 청소년 중에서 약 44%의 청소년이 가장 높은 우울감을 가진 집단으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 국민의 4명 중에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한 실태 조사를 보면은 우울을 이제 경험하시고 그게 의미 있는 우울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17에서 18% 정도가 되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기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건강도 취약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10대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정신건강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활동 반경이 성인에 비해서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들의 경우는 여행이라도 훌쩍 떠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로 숨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앱 안에서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자살과 자해에 관련된 글들이 전체 글의 한 2%가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이제 어른들하고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또 또래 집단에서 혹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쉽게 취약계층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는 굉장히 다면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사회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냥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유전이나 생물학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불안을 가장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불안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정신의학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그러면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을 회피하거나 이제 사회적으로 좀 위축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무서워하게 되거나 하는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런 불안이나 불안장애 어떤 영향을 주는 사례나 뭐 그런 느낌을 앱 운영하시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나요? 근데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불안장애와 또 연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학교 관계, 그리고 가정 관계,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들, 그 특정한 주제들 중에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한 30%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미뤄봤었을 때 사회적인 재난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나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불안장애와 연관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회가 문제가 진짜 내 삶에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맞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 상담을 제공했었을 때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이 나타났던 주제가 그냥 복합적인 우울감이었거든요. 이 우울감은 어떤 하나의 문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청소년들 자체도 자신이 우울하지만 이게 왜 우울한지 모르겠다,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대답들이 21%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방역 체계가 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풀 때 하던 활동들을 많이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건강 관리, 우리 흔히 말하는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돼 버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앱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제 고민을 가지고 왔었을 때 정신건강을 좀 해소할 수 있게,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두 가지 단계로 청소년들을 이제 좀 세그먼트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좀 가벼운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또래 친구들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좀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자해나 자살과 같이 좀 무거운 고민을 가진 친구들은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전문 상담사분들과 계약을 해서 그 청소년들에게는 전문 상담사님을 통한 채팅 상담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치료를 제공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은 정신과 상담을 진료실에서 이제 제공하고 많은 분들이 정신과 상담을 오시는 것을 상당히 조금 두려워하고 아주 심각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개의 세그멘트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자해나 자살사고 같은 것들은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이런 것은 진짜 내 몸이 나를 도와달라는 적극적인 신호를 사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저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울감이 좀 심한 상태가 되면은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위기 상황에 저희가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좀 넣어놨어요. 저희 앱 안에서 글을 썼었을 때 자해나 자살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글이 쓰여졌었을 때 그 순간이 그 친구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글이 작성되는 그 순간 그 친구의 위치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저희가 소개해주는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정신건강 정보를 찾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내가 힘든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할 때나 불안장애에서 좀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신이 얼마나 우울한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앱 안에 챗봇 형태로 PHQ9 촉도를 사용을 해서 챗봇 형태로 자신의 우울감을 측정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들을 넣어놓았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도 우울과 불안 그리고 자살사고 신체 증상 같은 것들 그리고 트라우마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무료로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신의 상태를 조금 다면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너무 불안이 높거나 이랬을 때 요즘은 명상이나 이완요법 같은 것들도 불안을 조절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명상을 가끔 해봤는데 정말 좀 힘든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을 때 심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잡념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좀 이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심호흡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이제 좀 확보가 되는 이완요법 중에 하나거든요.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힘든 분들이 심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반응을 이완시키는 것이 실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미래라 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덴마크의 심리학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이 진짜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든 척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않는 미래 사회, 스트레스가 없는 미래 사회를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힘듦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내가 괜찮을 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좀 그런 사회가 제가 꿈꾸는 어떤 작은 미래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좀 해봤었는데 왜 이 앱을 설치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고민이 있는데 그걸 터놓을 곳이 없어서 찾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들을 좀 더 쉽게 털어놓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전문구 재단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 사례들을 듣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인상 깊은 대화였던 것 같고요. 아, 이런 어떤 문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런 노력들이 좀 합쳐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정신건강학 측면에서 전문가분의 소견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익적인 목적이 좀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사회에는 저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고민이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오늘 토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